안개가 피다 못해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, 욕지도 유동마을을 찾았습니다. 그곳엔 어부이자 예술가 이창섭 씨가 살고 있죠. 프랑스를 거쳐 일본에서 20년 작품 활동을 하면서 이름께나 날렸던 그가 돌아온 곳은 이 외딴 섬. 오늘 비도 오고. 무엇 때문이었을까요?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10년 전에 그걸 구입을 해놨다가 설명 와가지고 어차피 하시는 분이 계시고 가르쳐준다고 그래가지고 시작한 지 한 딱 오늘 채로 10일 됐네요, 오늘. 10일. 그러니까 너무 기뻐요, 요즘은. 이게 딱 보면 자신은 잘 볼 것 같잖아요. 근데 지금 도레미입니다, 도레미파. 그래, 좋아요, 이제. 마음껏 볼 수가 있으니까. 다음에 오면 이제 좋은 노래 들려드리고. 욕지도에서는 도레미도 낭만 가득. 야, 계속 앵콜하는데 어떡하죠? 저 바다에서 앵콜하면 되겠다. 도레미 한 번 더. 그간 참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, 그 중에 내 그림은 없었답니다. 10년 전에 색소폰을 꺼내듯 요즘 이 섬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창섭 씨. 예순 하나, 이제야 살맛 난답니다. 무역의 섬 같은 곳, 이름부터가 설렜죠. 뭐 그렇게 즐거우십니까? 낚시 갈 때 늘 즐겁습니다. 이 설레면서 뭔가 비가 오는데 비가 오는 눈이나 전혀 상관없습니다. 평범함을 거부하는 예술가답게 그의 배는 강렬한 빨간색. 이제는 제법 선장티 나지만 사실 그림보다 더 큰 시련을 안겨줬다죠. 제가 입에 매니저 땄다고요. 네 번 떨어졌습니다. 네 번 막, 네 번만 합격했습니다. 진짜. 아이고, 어렵더라고. 지금도 항상 배우면서 하죠. 이 바다는 항상 위험하니까. 탁 트인 바다는 삶이자 그의 화실. 거제가 고향인 창섭 씨. 섬에서 태어나 섬으로 돌아왔으니 이것도 운명일까요? 정말 못 잔 날도 있어요. 그런데 이 나왔을 때 이 바다와 함께 자연 속에서 이렇게 자연이 주는 선물을 이렇게 우리가 맞이한다는 기대감.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일찍 곧 나오게 되더라고요. 설레임이 너무 만족이 아니고 못 잡아. 요즘은 예술을 자꾸 멀리하고 낚시에 빠져 있을 때가 많죠. 물나게 왔구나. 아, 이제 어디 갔다 왔어 이놈아. 아유, 자식 귀여운 놈. 이쁘죠? 그 좀 작아서 살려줄게. 살려주고 싶은데 얘. 나가라. 피터. 피터. 야, 볼록볼록 갔습니다. 이번에는 좀 큰 것 같아요. 오차 한 마리. 그렇지. 어이구 이놈들 왔구나. 그렇지 이놈들. 아유, 자식들 어서 와. 이거 세 마리나 잡혀요? 어이구, 낚시 바늘을 많이 끼우면요 열 마리도 물게 돼요 이거. 예? 자, 아유 어떻습니까? 아유 이쁘네. 눈이 또리또리 큰 게 아주 잘 생겼네. 자, 오늘 반찬은 볼락 구이나 찜을 해 먹어야겠다. 자, 비우고 바라보면 어느 틈엔가 예술적 영감도 들어올 테지요.
눈비가 제법 촉촉하게 적셔주는 오후. 아이고, 어디 마십니까? 비 오는데. 꽃이 많이 크네 벌써. 왜 이렇게 많이 커버렸나? 많이 컸지. 지금 바다 물만 좋으면 얼마나 잘 크는데. 이런 공부가 필요 없네. 그냥 손을 뜯어도 돼. 몸 좋은 게 이렇게 많다, 이 바다에. 예? 바닷가는 다 좋지. 바다 다 좋아요. 봄 토시 토토 터지는 중. 아이고, 많이 키웠네 오늘. 오늘 이만큼 토나물 이 밭에다 먹이겠네. 주면 주는 대로, 비가 오면 오는 대로. 그렇게 자연과 발맞추어 사니 욕심낼 일 없습니다. 요리도 예술하듯. 좀 관심이 많습니다. 뭐 배운 건 없지만 그냥 독학으로 그냥. 오랜 일본 생활 덕에 일식 요리 좀 한다는 창섭 씨. 선장이었던 그가 어느새 일식집 셰프로 변신. 한 끼 식사 준비도 예술입니다. 붓을 던지듯 낚시를 하고 도화지 채우듯 음식을 놓습니다. 잘 오시는 거 감사합니다. 뭐 혼자 뭐 자가 만족이죠. 뭐 자기 혼자서 뭐 즐기는 거죠. 육지에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또 즐거움이 또 있죠. 창섭 씨, 그가 있으니 더 낭만적인 섬 같습니다. 뭐야, 한번 짜면 뿌락이. 신기해, 살아있네, 아직도. 어휴, 뭐라고 신기해, 전혀. 부러운 거 있으세요? 예? 부러운 거 있으세요? 부러운 게 옛날에 많았네, 요즘 들어서 없습니다. 요즘 일이 잘 나오니까, 재미없어, 잘 나오니까. 지금 이 수생활들이 그림 작품하면서 낚시해서 고기 잡아서 또 먹고 싶은 요리해서 먹으면서 아주 행복합니다. 저 바다 넘어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돌고 돌아 만난 행복은 모두가 다 작고 소박한 모습이었습니다.